예, 7년 만에 저희가 데볼리딩 미팅에서 처음 만났었는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색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굉장히 어색하지는 않고 그냥 어색한 정도로 발전 아니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세라세라에서는 저희가 처음에 만나고 나서 헤어지고 계속 한쪽에서 일방적인 구애를 하고 애증의 관계로 이어지다가 뭔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좀 먹먹한 가슴으로 끝나고 나서도 좀 오랫동안 여운이 남았었는데 이번 작품은 굉장히 달콤하고 아웅다웅하고 좀 알콩달콩하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어서 그때 못 이뤘던 행복한 장면들을 좀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도 똑같고 사실 처음에는 이제 케세라세라에서 그런 장면들이나 뭐 그런 관계로 촬영을 했어서 연애발견 첫 촬영, 초반 촬영은 사실 다른 캐릭터로 만나서 연기를 한다는 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네 그래도 호흡이 굉장히 그때만큼 그때보다 더 잘 맞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이 드라마에서 자연스럽게 무리 없이 보여지고 분명히 그런 편안함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 많이 이제 찍어놓은 걸 보지 못했는데 궁금해요 어떻게 보여질지 네 그렇습니다.